사진이란 뭡니까?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반사된 빛을 조리개가 조절해서 피사체를 포착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니들이 이뻐야 돼. 피사체가 이뻐야 된다고. 생각을 해봐.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오징어가 딱 올라왔어. 근데 우리가 오징어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나 이렇게 찍으나 이렇게 찍으나 이거 오징어야. 근데 남자분도 공감할 거야. 여자친구들한테 까똑이 연속으로 막 두 장 올 때가 있어. 그거 뭐야? 오빠 이게나 이게나. 아니 똑같은 사진 보내놓고 이게나 이게나를 물어봐.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? 어? 내가 물어볼까? 어느 정도로 똑같은 줄 알아? 어?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게나 이게나. 오빠 이거랑 똑같은 거야. 앞에 있는 여성분 이게 난 거야? 이게 난 거야? 어? 이거? 아 이게 좀 물광이 나니까 이건 좀 건조해서가지고 어? 수분크림 좀 발라야 될 것 같고. 아 그럼 여자분들이 그렇게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면은 잘 찍어주는 거 좋아하면 제가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. 다 모여보세요. 제 SNS에 올려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뭐야 야 저 자는 애 깨워라. 자 여기서 하나 둘 셋. 어 잘 나왔네. 잘 나왔어. 다 같이 잘 나왔어. 자, 나온 거 한번 볼까요? 지금 뽑아왔어. 자, 나온 거 야 니네야. 자. 야, 뭐 달라? 누가 더 잘 나오고 그런 게 있냐? 잠깐만 이거 유독 이거 큰 거 누구야 이거? 큰 거 누구야 이거? 그거 나다! 가보자! 녹지 마지마! 아, 아니 사진 좀 찍어줘 달라 그러면은 어? 알아서 제대로 찍어주면 우리가 다시 안 하잖아. 어? 그럼 우리는 남자들 사진 얼마나 잘 찍어줘. 어디 놀러 갔을 때도 우리는 배경이 딱 맞춰서 잘 찍어줘. 남자들 그렇게 못하니까는 열받는 건 거예요. 솔직히 제가 뭐 예쁜 건 아닙니다. 예쁜 건 아닌데 저도 사진을 찍으면요. 자, 혼자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. 오. 이거, 야 이게 박수 받을 건 아니잖아. 야 이게 뭔데 박수를 받냐. 나 환장하겠네. 내가 찍어도 이렇게 나와. 근데 정면을 좀 잘 찍어달라고 남자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찍어놔? 이렇게 찍어놔. 야 이거 같은 날이야. 나 어제 스케줄 끝나고 내가 찍은 건 거야. 매니저 오빠가 이렇게 찍어놨어. 야 이거 막 기름 져가지고 이러고 있고 뭐야 속눈썹에 이렇게 머리가 야 다 너 아니야? 아, 다른데 무슨 말이야? 아 그래?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. 아 다르구나. 얘가 물광, 얘가 건조 오징어. 까분다 죽구야. 깜짝 놀랐네. 어? 이 눈썹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있으면 이거 좀 떼라고 하고서 찍어주면 되잖아. 야 나는 이거 기스난 줄 알았어 이렇게 계속. 야 이게 뭐야 이게. 근데 여자들은 우리가 찍어준 사진으로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 셀카 찍는 것도 아 그거 가지고도 스스로 겁나 뭐라고 해. 어? 그래 안 스스로? 그래? 어? 셀카 찍을 때도 어? 셀카 찍을 때도 어? 여자들은 어? 셀카 찍어가지고 보정을 겁나 하거든. 와. 애나벨도 이렇게 생겼잖아. 얘도 인스타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? 포샵 하면은? 어떻게? 와 기술 좋다. 저봐. 와, 어가 와.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다니까? 무슨 말이야? 그리고 자기 이건데 이거 보면서 난 이래.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오빠 누굴 찍어놓은 거야? 너 찍은 거야? 어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다니다가 막 인스타에서 막 이런 사진들 보잖아. 그러면 여자 아우 몸매가 이게 비율이 좋네 키랑 이게 몸이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. 좋아할 게 아니야. 이 지금 이 욕구 세트를 다리 봐봐 이거. 이거 뭐야 욕구 셔터리야? 야 이거 고라니야 욕구 셔터리야 이거 뭐야 이거? 대박이다.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포샵을. 어? 즐거움엔 끝이 없다. TVN